부정선거와의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장재원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재원 박사도 답답하시겠지만 뭐 우리 국민들도 야, 이거 도대체 뭐 좀 돼 가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건 몇 년째냐 답답해 아주 환장합니다. 과천경찰서에서 수사했고 지금 안양지청에서 수사하고 예. 또 다른 한쪽에서는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예. 답답해하고 있는데 예. 오늘은 좀 시원하게 설명을 좀 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봉규 박사님과 또 이봉규 TV 예. 이제 구독자분들께 제가 한 14주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예. 그거를 이제 예. 요약해서 네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 제가 이제 집회하고 6월 25일 날, 아, 5월 28일 날 제가 이제 5명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고발한 게 쭉 이제 지나와서 과천 경찰서 와서 수사 팀장을 제가 만난 게 6월 25일입니다. 예. 그렇죠. 6월 예. 25일 날. 그래가지고 수사 팀장하고 이제 한 3시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저는 고발인 조사를 두 번이나 했거든요. 예. 그 고발인 조사를 하면서 그 이 팀장이 제일 궁금한 게 박사님 걔네들 어떻게 조사했나가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리만 설명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거는 누구도 신이 아닌 이상 모른다. 그래서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하면 걔네들이 어떻게 조작한다. 그래서 저는 그 고발인 조사할 때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한다는 게 한 다섯 번 넘게 들어갔어요. 네. 그 자유통일당도 해당되고 네. 모든 거는 궁금하면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해라. 그래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그러니까 6월 25일 날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다섯 명에 대해서 원리도 다 설명했어요. 네. 포렌식도 다 하고 다섯 명 고발했고 걔네들이 왜 했냐면 선거관리팀 운영하니까 저 나름대로 나 좀 최선을 다 설명을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사팀장 입장에서는 저도 계속 집회하는 중이니까 다섯 네. 명 부를 거 아니에요. 다섯 명 부를 때 이제 수사팀장에서는 선관위에 법제처에다가 협조하는가 봅니다. 법제처에다가 다섯 명 오라.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뭐 또 다섯 명 가보 왜 오라 하느냐. 그냥 뭐 그냥 소리로 주고 받아도 되지 않냐 아마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걸 이제 수사팀장이 저한테 왜냐면 저희도 이제 집회를 계속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사팀장이 어우 박사님 그래 저희들이 막 그때는 막 강력하게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 발부해서 다섯 명 잡아와라 막 이렇게 네. 엄청나게 집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집회를 하는 동안에 오늘 갔더니 7월 12일 날 그때 이제 저도 뭐 꼭 기억나는데 안종권 대표가 저희들 또 방문해 가지고 네. 한 번 더 응원차 이렇게 왔어요. 네. 그 안종권 대표 온 날이 7월 12일이에요. 네. 그 금요일인데 그런데 월요일 날 팀장 만났더니 그날 금요일인데 7월 12일 날 그때 이제 유일하게 김현준 사무관이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선관이 생긴 일 아마 제가 볼 때 아마 처음 같습니다. 네.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경찰에 와서 이제 조사를 받은 거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팀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제 수사에 관한 얘기는 안 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자유통일당 건 한 표 두 표 나온 거 이거는 좀 저 자체적으로 해결하니까 장 박사 이 고발권에서는 좀 빼주면 어떻겠냐라고 아마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사 팀장이 노 했겠지 네. 그런 얘기만 하고 그 7월 12일 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수사 팀장 만나면 아 박사님 이제 거의 마무리 돼 가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7월 10일 날 있기 때문에 이제 7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나머지 4명은 불러봐도 이제 왜냐하면 얘가 이제 팀장이니까 그래서 다 이제 금방 부를 줄 알았는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거의 끝났, 이제 마무리 된다 그래서 네. 저보고 아, 박사님 이제 여기는 이제 과천은 됐고 안양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안양지청으로 넘어갔다. 네, 서류가. 근데 넘어갈 때 무혐의로 넘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음으로. 예. 그러니까 얘가 할 때는 자기는 이제 서류가 다 끝났고 경찰서장까지 끝났고 경찰청장까지 직접인지 간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참고 사항인지 보고를 해야 된대요. 예. 그 보고를 하고 나면 바로 이제 안양지청으로 넘긴다고. 예. 저는 이제 그 순수하게 그 말 듣고
그러니까 보통 눈빛으로 얘기를 다 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시간 낭비가 돼갖고 저희들은 이제 안양시청으로 갔거든요. 근데 안양시청으로 갔는데 이 서류가 안 오는 거야. 서류 넘겼다면서? 넘겼다고 했는데,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이 집회하는 동안에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계속 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접수가 안 되는 거야. 서류 접수가. 왜요? 그 접수가 안 된다는 거는 과천에서 서류가 안 넘어온 거야. 아.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집회를 오래 하다 보면 그 배웁니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팀장한테 왜 서류에 너 보낸다는데 왜 안 보내냐 그랬더니, 아유, 검사가, 쉽게 말해서 지금 김정은 검사죠. 검사 숙제 네 개를 더 줬대. 자기가 안양지청에 그래. 검사가 과천 경찰서에다가 숙제 네 개를 더 준 거예요. 예, 그렇죠. 본인이 그거 재수사.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도 밝힐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제 쭉 지나다가 이제 그래서 하는 이게 한 2주 이상을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2주 이상 지나다가 저는 이제 오라서 목구만 다니니까 토요일에 왔더니 이제 서류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 서류를 지금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예. 예. 좀 보시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뭡니까 이게? 예. 이게 왔더니 이제 보시면 이거 8월 1일 날 결정을 했고, 네. 저한테 집에 도착한 건 8월 5일이에요. 네. 그 제가 5명을 했는데, 결국 김현준이를 혐의 없음으로 7월 12일 날 조사 한번 했잖아요. 네. 조사하고 나서는 이제 혐의 없음으로 하고, 나머지 4명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 네. 네? 제가 고발을 5명 했는데, 이게 뭐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그게 결정일이 8월 1일 날 결정일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 내가 7월 12일 날 갔는데 네. 하여튼 8월 1일 날 결정됐고 그 다음 장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이옥주가 이제 저 팀장이었거든요. 그 다음 장 네. 보시면 조사를 했는데 혐의 없다 했어요. 이거를 이 박사님 조사를 만약에 2시간 내지 3시간만 조사하고 혐의 없음하면 이 박사님 어떻겠습니까? 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나머지는 부르지도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김무예는 보면은 공무원 제가 이제 쭉 이렇게 5명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담당하는 건 맞다. 예? 담당하는 건 맞다고 한 거예요. 김현준이라는 애가 여기 와서 맞는데 그래갖고 이제 했. 자기는 요구했고 저는 이제 고발했다는 거고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여기가 얘가 하는데 얘가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얘가 주범인데 네. 얘가 와서 하는 말이 구축 운영하고 기술적으로 지원 업무만 한다 이렇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운영만 할 뿐이지 정부조차는 아무 관계 없다고 하고 2시간 만에 얘기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는 제가 대지신문 해달라고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저께도 엊그제도 만났지만 이 수사팀장이라는 친구가 IT를 얼마나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다 IT에 관한 거거든요. 전산에 관한 거. 그러니까 대학교라든가 지금까지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경력도. 그래서 좌우지간 김현준이라는 애를 두세 시간 만나고 혐의 없음이라고 집에 가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장 보면은 보시면 판단이 나옵니다. 이제 나오는데 아 그 다음 장 전장. 전장이요. 예. 얘가 한 게 뭐냐 하면 자 피의자들은 관련 아무것도 안 하고 투개표 운영 결과에 직접적인 한 거는 이게 입력한다는 게 요겁니다. 요거. 본인들은 안 하고. 네. 요게 이 박사님, 제가 나중에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전국 시군구 선거 관리센터.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 하는. 예. 여기서 나온 게 지금 이제 저도 이 박사님 몇 번 봤는데, 저도 지금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시골 촌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네. 그 시골 촌부는 지금 만구천장을 입력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전부 다 투개표 결과를 여기서 선관위 간다는 게 이게 이제 이 김지가 와서 얘기한 거고 요거를 갖고 있는 게 시골 촌부 요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나와서 시골총부가 얘기하는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다면 여기서 한 거지. 자기들은 컴퓨터 운영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했다면 저 직접적인 선거사무는 전국 구시군 선거관리에서 그렇죠. 수행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정선거가 있다면 이건 몇천 명이 딱 그러니까 선관위 전체가 선거 조작에 부정선거에 관련돼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전체가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시골 총부가 만구천장 입력한 거 그게 바로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 보면 이게 지금 중간에 입장문이거든요. 홈페이지 여기서 보면 근데 이 박사님 이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하는데 시골 총부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거를 할 때 투개표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중간 입장이죠. 입장입니다. 이게. 네. 네, 그 다음 장. 그래서 그 다음에 좀 크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장한 이게 고전장. 고전장이 있는데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랑 이제 싸움 이제 붙었는데 아니 그 네 번째 장. 인가? 네. 아니 바로 앞에 하고 아 요게 지금 이제 제가 네. 고발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대수의 법칙. 네. 이게 대수의 법칙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네들은 이렇게 수권자의 성향 차이 최대 분석하면서 근거를 삼기 어려움이 있다고 쓴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수의 법칙을 수학으로 합사하면 안 되니까 서버 압수수색에서 포렌식 해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서버 압수수색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다 뺀 거예요. 이 경찰은. 장재원 박사는 주장을 계속 여러 번 했는데 계속 뺀 거예요. 네. 제 진술서 보면 전부 다 서버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해달라는 게 한 10번 더 가니까. 그런데 이걸 왜 떴냐면 그 다음 장. 이제 이 박사님도 아는 내용인데 보시면 요 대법관 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했다는 요거. 요거를 근거를 딱 다룬 거예요. 네. 이게 대수의 법칙을. 요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요거를 딱 넣은 거예요. 요거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요게 이제 이게 3년 전에 네. 대법관들이 요렇게 해서 그때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용어는 사용 안 했는데 네. 쉽게 말하면 그래프가 가다가 떨어지는 이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높고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네. 요렇게 걔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사전 투표율과 선거 당일 정치적 판세 등에 따라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에 비해서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대수의 법칙이 적용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고발하는 사건이지만 결국은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포리지금 다 나오잖아요, 그죠? 결국 포리지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이게 성관 통계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말 무지무지하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개판 5분 연인데 이거를 가지고 얘네들은 저한테 이 선거 통계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지금 이게 문제 있어가지고 다 고발하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저거는 제가 이 자유통일당 거를 얘기했거든요. 네. 요게 지금 저한테 온 겁니다. 자유통일당 빵표 한 표 두 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자유통일당 타더라도 다른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권하거나 이래서 영향가 이거 없다. 하고 자유통일당은 이렇게 이제 경찰에 넘긴 거예요. 요거 이제 거의 자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사님 요게 이제 저한테 온 경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넘긴 다음에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집회를 했잖아요. 네. 집회를 하다가 어쩌면 집회했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 집회하다가 이제 드디어 한 달 후 이거 8월 1일이고 8월 5일날 받았잖아요. 네. 그 집회하다가 만나가지고 만난 게 이제 9월 4일날 김지훈 검사를 만난 거예요. 네. 검사. 그래 김지훈 검사를 만나서 그때 이제 우리 박준 변호사랑 같이 만났잖아요. 네. 제일 관건이 지금 요 다섯 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제가 그 검사한테 이 박사한테 말씀드리면 그 검사 많이 이제 소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장 박사님은 어디서 부정선거를 찾았냐
라고 물어요, 검사가.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통계 시스템. 통계 시스템을 딱, 통계 시스템에서 나는 문제점을 찾았다. 근데 막, 왜냐, 통계 시스템 보는 눈이 다 다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달리 나는 오로지 사전투표라고 본투표, 투표, 투표, 예, 그것만 나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찾았다. 그래갖고 지금 내가 찾아낸 국회의원만 48명을 내가 지금 이제 집회하는데 붙여놨다. 그래서 여기서 찾았다, 통계 시스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김지훈 검사한테 통계 시스템 위에 엄마와 같은 뭐 되는 시스템 또 하나가 있다. 큰 시스템이. 그게 선거 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통계 시스템이 잘못, 결과가 아웃풋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랬더니 김지훈 검사가 박사님 선거 관리 시스템이 어떤 거네? 그래서 선거 관리 시스템은 입력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박사 우리 저 집 주소도 있어야 되고 많은 어마어마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시스템이 선거 관리 시스템이다. 네. 그래 그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통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선거 관리 시스템에 근데 이제 김준 검사가 그 제가 스카이 데일리랑 했던 기자가 묻는 거예요. 박사님이 왜 3의 배수면 더하기를 기자한테 왜 했냐고 물어요. 네. 그래서 선거 관리 시스템에 보면 사전 투표할 때 3의 배수면 야당한테 더하기씩 해주는 그래서 그런 거다. 네. 했더니 김준 검사가 박사님 그렇게 그 안에 그거 있네. 선거 관리 시스템 안에 100% 있다. 근데 지역에 따라서 3의 배수도 있고 4의 배수도 있고 5의 배수도 있고. 근데 포렌식 해보면 다 나온다, 그게, 그 안에. 그래서 이 안에, 이거를, 근데 선거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애가 내가 고발한 5명이다. 그런 얘기했거든. 근데 5명인데, 위에 과장은 전상 경력 제로. 국장도 전상 경력 제로. 그렇다 그러면 이 5명이 조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김현준이가 사무관이니까 주인공이다. 그리고 제가 고발한 5명인데, 왜 4명을 안 불렀느냐. 그리고 얘는 직급으로 보면 선임이거든, 계장이거든. 나머지 4명은 부하야. 네. 그럼 걔네들이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왜 나랑 대주 질문도 한 번도 안 해주고 2시간 불러가지고 죄가 없고 나머지는 부르지도 않고 없던 걸로 하면서 이렇게 보냈느냐. 그럼 내가 김준 검사한테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다음에 고발자로 또 국민세금 컴퓨터사이언스 박사로 이건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건 부질수사하고 말이 안 된다. 감시를 아주 강렬하게 그 김준 검사한테 김준 검사는 어떻게 지금 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김준 검사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네. 어제부로 이제 다 사건 종결시켰어요. 어제 종결시. 예예. 어제 제가 확인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 이제 어떻게 종결했습니까? 이 과천 경찰서 그러니까 수사가 맞다. 라고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예예. 그러니까 이, 여기 아까 그 왜 한 명 혐의 없음, 네 명 네. 부르지도 않고, 고 한 줄 있잖아요, 결론. 맞다. 그게 맞다라고 해서, 이제 서류를, 서류가 이만큼 되거든. 한 천 페이지,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이 서류를 과천경찰서로, 그, 이제 자료, 이제 반송이죠. 해갖고, 이제 과천경찰서에서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건 이제 종결된 거죠, 나름대로는. 경찰하고 검찰이. 네. 이제 종결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종결된 게 아니고 또 임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임의 그 다음 장. 예. 한 장도 없나? 예. 아, 예. 아 임의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번에 이제 남북 경찰청으로 네. 이 죄중장기기 이만큼 된 서류, 1000페이지 된 서류입니다. 네. 그거를 남북경찰청으로 이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 보내면, 거기는 아마 민간인. 왜 남북경찰청이에요? 아, 근데 상급부대니까. 상급기관이니까. 네. 과천경찰서. 남북경찰청입니다. 청. 네, 청. 경기도. 쉽게 말해, 경기도. 아, 경기도. 네, 경기도. 네. 남북경찰청으로 보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서류. 그러니까 제가 고발한 거, 그 다음에. 부탁하겠죠. 예, 김준현 낸 거, 그 다음에 검사까지 한 게 서류가 가면은 누가 보냐면 일반 시민이 봅니다. 일반 시민 중에 아마 변호사분들이 아마 그 서류를 보고 네. 제가 이제 제가 참석을 해서 이제 또 발표하거나 뭐 이럴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은, 에, 경찰에서도 전사팀 5명에 대해서 무혐의.
검찰에서도 경찰 의견이 맞다, 무혐의.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불복해서 장재현 박사가 한 거는 이미 제도를 예. 이미 신청한 거. 예, 이 신청 제도가 있어서. 그럼 그거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신청하게 되면 제가 이제 하게 되면 그 이 신청 결국 케이스가 그 케이스는 끝났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 알리지 못하고 끝났다. 이렇게. 예, 하고 그 대신에 저는 이제 이 근거가 있고 제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예. 다른 형태로 또 고발할 겁니다. 어, 뭘 고발합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이 박사님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이번에는 이제 초점이 다섯 명이지만 서버 압수수색 포렌식을 꼭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도 주장했는데. 아니, 근데. 걔네들이 서버에 대해서 못 보여주겠다는 건 뭔 논리입니까? 지금 이제 이 박사님한테 어제 이제 그, 저 수사 팀장하고 네. 이 박사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디 가더라도 인사과 가면 인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신입사원하고 경력하고 이런 거 쭉 인사관리. 네. 근데 이 박사님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누가 짜줬어요? 인사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인사과가 하지만 네. 프로그램 짜준 사람은 네. 전산실에 있는 전산 엔지니어가 짜준 겁니다. 네. 맞잖아, 그죠? 네. 맞지, 그죠? 네. 그럼 전산실에서 하다가 이제 인사과에서 빨간색, 파란색 해달라든가 또 제도 규정이 바뀌게 되면 네. 전산실에 부탁하면 전산실에 다시 또 해가지고 또 주고 이렇잖아, 그죠? 네. 이 원리를 전산실 안 해본, 제가 볼 때는 김지훈 검사도 그렇고 여기 팀장도 IT 부서를 한 번도 근무 안 해봤기 때문에 IT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제가 고발한 사람은 컴퓨터 엔지니어 다섯 명이잖아요. 쟤네들은 예. 서버에 대해서 그 까면 되는데 왜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뭐예요? 그 논리 나요. 노 코멘트죠. 얘기 안 하죠. 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깔 필요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얘기를 아예 안 하니까. 아니 계속 장재현 박사가 여러 번 주장했잖아요. 제가 얘기해 김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빈 검사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노 코멘트.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에 까는, 서버 까는 거에 대해서 노 코멘트다. 네, 예, 제가 막 부탁한다 그랬어요. 응? 제 종결하기 전에. 근데 왜 서버를 못 가냐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노 코멘트. 그렇게 뭐 까면 다 나오니까 겁이 나니까 못 가는 거죠. 겁이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으로 이제 제가 다섯 명 엔지니어를 고발했기 때문에 이 박사님 엔지니어를 고발하게 되면 수사하는 사람이 엔지니어를 아는 사람이 고발을 수사를 해야 알아낼 거 아니에요. 그 수사 팀장하고 나 뭐 그 두 사람 경력은 잘 모르겠는데 이 IT 전혀 모르는 사람이 수사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결국 김기훈 검사가 뭐 IT 전문가는 아니겠죠. 아닌데 이런 거를 담당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끝을 내면은 김기훈 검사 혼자 와서 이렇게 끝을 낸 걸까요? 아니죠. 여기 또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또 고발할 텐데 고발하게 되면 전 아직 뭐 쓸라 그래요. IT 아는 사람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서버 압수수색만이 모든 게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민들한테 저희들 막 제가 막 말하니까 아니 이 중대한 범죄를 2시간 만나가지고 혐의 없음? 4명은 부르지도 않았어? 이게 대한민국의 이 수사 검찰 경찰 할 일입니까 이게? 응? 공청회를 한다든가 어느 소자 교수라든가 물어본다든가 뭐 해야지? 응? 그냥 두 명 불러가지고 그럼 네 말이 그랬어 알았어 집에 가 혐의 없음 또 받은 검사도 듣기만 하고는 잘해주고는 돌려보내고 이게 근데 이때 결정 내릴 게 이원석 총장의 임기 마지막 날 전날이라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저는 직접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김지은 검사가 하여튼 자료 이제 돌려보낸 날 예. 이제 바이바이 자료 이제 경찰로 넘긴 날이 알고 보니까 이원석 총장 이임 하루 전날인가요? 하루 전날. 네, 하루 전날 아마. 이원석 하루 전날 왜 그런 결정을 하고 털었을까? 그러니까 어저께 많은 저희도 집회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다가 했더니 아니, 그래도 김지훈 검사가 며칠이라도 갖고 있어야 국민들한테 의혹도 들지 않냐. 하필이면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응? 딱 하루 전날 이제 크로스 딱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박사님한테 이제 한 석 달 동안 하면서 이제 배운 게, 이게 지금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100% 경찰은 과천 경찰서로 가고, 모든 검사는 지금 김지은 검사로 이래 가거든요. 이게 벌써 이 루트가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한번 해본 거고,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선거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내 지지인들이 찾으면 전부 다 과천 경찰서, 그 다음에 안양지청. 이게 루트예요. 선관위가 과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루트인데, 그 루트에서는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100%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그, 저, 박 변호사도 냈는데, 부통지 각하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김지은 검사도 그날, 박 변호사 것도 내가 갖고 있다 그랬다고, 서류를.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법으로는 안 된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투쟁을 해야지, 법적으로 이제 예, 고발해봐야 이제 맥히고. 예, 그러면. 일반 아까 이 박사님 지친다듯이 다 지쳐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일부터, 4시부터 이제 안양, 용산에서 집회할 텐데, 하여튼 뭐 흔히 말하는 통치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응? 그래서 그, 몇 년 전서부터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는. 예, 그게 아. 이제 뭐 법무부 장관 통해서 뭐 특검을 하든, 예? 특검하게 하면 수업 가니까. 무조건 이제 저희들은 뭐 서버가 운동 이렇게 하는데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부정선거를 뭐 한, 뭐, 함수, 매일 해보니까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투쟁하는 방법도 알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권력이라는 경찰하고 검찰을 통했잖아요. 그럼 경찰, 이 박사님, 경찰 박사시지만, 경찰이 안 되고 검찰이 안 돼. 그럼 누구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집회를 석 달 동안 꼬박 했어. 이상을. 14주를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보냈고, 검찰이 이게 맞다고 했어.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얘가 맞다고 했어. 경찰 수사한 게, 그러니까 김지훈 검사, 어제도 만났지만, 경찰에서 2, 3주 늦었잖아요. 김지훈 검사랑 다 이 보고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다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죄수 할 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과천 경찰서에 처음에 이제 그 다섯 명을 상대로 선관위 전산팀. 선거연구원계, 예, 다섯 명. 다섯 명을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혐의가 났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재원 박사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고죄 아니라 더 큰 죄라고 해야죠. 저랑 어. 얼굴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요. 본 적도 없어. 거기에서는 아무런 지금 이 뭐 반응이 없으니까 선관위 측에서.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대주신문 해달라고 플랜카드도 그렇게 붙이고 했는데도 이 수사팀만 뭐 대주신문이 아니라 한 명만 부르고 네 명도 부르지도 않았어. 아니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이 엄중한 사건을 근데 그냥 뭐 우리가 그동안 그러면 저 과천 경찰서도 그렇고 안양지청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화한도 김지훈 검사 화이팅 화한도 보내고 230개요 화한 숫자가 다 이게 다 그냥 예. 허치라라 한 게 되는 예 참나 어제 했는데 그래 좌우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경험이 헛되지 않고 예. 이제 다시 이제 또 하나 하고 어떻게든 간에 전화든 이 다섯 명 쉽게 말해 원래 이 다섯 명을 구속 수사하고 수사 앞서 가는 게 정답입니다. 응? 근데 수사를 안 하니까, 수사 안 한 겁니다. 제가 맨날 저 사전선거도, 이 대세법제 갈 때 아프리카 사람이 투표했다 하듯이, 아프리카 사람이 수사인 거하고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 검찰, 경찰이 아프리카 사람이 수사하니까, 그 사기죄를. 4.15 총선, 이번 총선 말고, 그 전에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통계학의 권위자인 또 박영하 교수가 예, 예. 동전 1,000개를 하늘로 뿌려서 앞면이 그대 1,000개가 나올 확률이다. 확률이 이건 뭐 불가능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결과다. 근데 그때 이제 대수의 법칙도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통계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계속 주다는데 4년 후에 또 4.10 총선에서 또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와요. 이제 더 크게 나와요. 더 크게 나오죠. 더 크게 나오는데 또 대수의 법칙. 이번에 이제 장재현 박사가 이제 법적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또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니라 치지도 못해. 계란으로 바위 쳤는데 바위에는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허공에서 그냥 날아가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그 저도 이제 일반 국민들도 지난번 공기자랑 같이 서울역도 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192석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4년 후에 220석이 되고 나면 그때는 국민들이 어? 끝나버린 거지, 그죠? 4년에 100% 제가 볼 때 220석이에요. 그때는 뭐야? 이제 끝나버렸지. 4년 후가 아니라 그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또 끝난 대통령 거 바꾸고. 100%입니다, 100%.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도 어제도 누가 어느 분 얘기했지만 이제 교육감 선거도 교육감 선거도 해야 됩니다. 교육감 누가 이제 이 어떤 분이 이제 단일화되고 이러면 선거 운동할 때부터 그런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놈들 아유, 전 아주 질려버렸어요. 아직까지 단일화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하여튼 이 사전선거 제도가 있는 한은 100% 안 됩니다. 사전선거라는 제도가 있는 한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하여튼 뭐 얼만큼 아까 깡으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일 4시부터 해서 계속 하여튼 뭐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법으로 경찰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안 된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고 특검으로 네, 한 것만 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안 된다. 왜냐면 특검 네, 가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데 뒤집어 엎는 수밖에 뭐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네. 고생하셨는데 뭐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우리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로 이렇게 막히고 그 꽉 쥐고 있는 아니 그 판단하는 사람이 대법원이 같은 조직이 선관인데 그걸 단죄를 하겠습니까? 그럼 그 밑에 하급 기관들이 단죄하겠어요? 상부 기관이 대법원인데 대법원이 선관이하고 같은 조직인데 같은 조직을 어떻게 단죄해요? 아 참. 하여튼 뭐 오늘 저 하여튼 이봉규 TV를 통해서 하여튼 제가 고생한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박사님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통속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깨부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알았죠. 몇 년 전에 예, 알았는데 저도 예, 실제로 이제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 예, 경찰 검찰을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렇죠. 억울해서라도 그런데 이런 그 시도가 예. 그럼 이제 일부에서는 그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열도 받으시겠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시도하고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뭡니까 고발해가지고 재검표 이루어지고 대법원 판단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도 다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그럼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야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해야 되고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증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증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이게 무의미한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 뭐 여러분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원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